밝고 자신감이 넘쳐요. 이러네. 언제나 적극적인 은가비 팀의 리더 이가은. 네, 지원이는 적극적이고 분위기 메이커예요. 지원이가 있는 곳엔 언제나 웃음꽃이 핀다. 은가비 팀의 허지원. 우리 지민이는요 예의가 바르고 웃음이 많습니다. 쑥스러움은 많지만 열정 또한 넘쳐나는 은가비 팀의 고지민.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호텔 총 지배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호텔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두드림을 통해 실무 능력을 쌓으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을 보다가 두드림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마음 맞는 친구랑 은가비 팀을 만들었어요. 항상 함께하는 세 사람이 은가비 팀으로 뭉쳤습니다. 은가비 팀은 잘 웃습니다. 은가비 팀은 예쁩니다. 예쁘죠? 예쁘죠? 은가비 팀은 청소를 잘합니다. 우리 청소한테 10시간이나 됐지안? 그거밖에 안 된? 뭐하게? 호텔 경영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실무에 대한 건 모두 배우는 제주고등학교 관광호텔경영과 네, 핸드드립이라는 추출 방식을 배워서 집에서도 추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호텔 식료품 부서에 대비한 커피 수업. 은가비 친구들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솜씨 대방출! 저는 따뜻한 카푸치노로 부탁드려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부드럽고 향기가 좋은 카푸치노입니다. 은가비 팀의 정신적 지주 김명신 선생님까지. 은가비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탐방을 앞두고 선생님이 마련한 자리인데요. 하나씩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봅니다. 지금 두드림을 통해서 이 귀하고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네가 잡은 만큼 가서 각 분야에서 받은 실습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들어서 진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할 수 있어. 화이팅! 은가비 가자 화이팅! 은가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봤던 호텔에서의 생활. 그리고 야심차게 출발한 두드림 탐방. 이 객실 번호, 성명, 수량, 입고 일시, 수령이 반환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가비 팀에게 대체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우와! 학교의 책가방이 아니라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등교한 아이들. 탐방을 떠나기 직전 무척이나 설레는 표정인데요. 제가 호텔 실습을 하면서 저희 소개를 할 때 저희 단체를 구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기분 너무 떨려요. 실습 가는데 긴장돼요. 남들은 갖지 못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잘해서 왔다는 자신감만 갖고 시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갖고 최선을 다하고 오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 자신감. 자신감이 중요하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 제주 시옷 호텔. 최고급으로 구성된 5성 호텔부터 프리미엄 콘도미니엄까지 휴양과 레저, 비즈니스 등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은함을 담당하고 있는 고지민입니다. 저는 가운데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은입니다. 저는 빛을 담당하는 허지원입니다. 저는 가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앞으로 일주일이 너무 기대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하고 의지가 그 멘트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고요.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서비스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곳에 있는 호텔만 무려 5곳. 미리 사전 교육은 필수겠죠? 각 파티별 담당자님들께서 호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얘들아 너무 긴장하지 마. 스마일, 스마일. 호텔, 테마파크, 워터파크, 빌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최초 복합 리조트가 바로 제주 신화월드입니다. 뭐라고요? 호텔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거기에 쇼핑센터까지. 이야, 은가비 친구들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바쁘겠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각 호텔마다 객실을 둘러보는 시간. 고품격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미음관은 글로벌 브랜드 미음의 서비스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유, 좋네, 좋아. 이제 3개 객실 붙여놓은 객실까지만 있는데 이번에 오픈을 해서 이게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커서. 이 객실이고. 이곳이 이번에 새로 오픈한 프리미어 스위트룸. 아늑한 거실과 베드룸에 다이닝 룸까지 겸비하고 있는 최고급 객실 되시겠습니다. 이야, 세련된 인테리어와 널찍한 실내의 모습에 푹 반한 은가비 친구들. 여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우와, 대박. 오. 이런데 와볼 기회가 없잖아요, 평소에. 근데 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완전 넓어요. 호텔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불러 보이는데요. 자, 밥보다는 다음 탐방이 더 기대되는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들 내일부터 신화 리조트에서 근무하는데 벨맨드 옷을. 이야, 옷 많다. 시옷 복합 리조트 안에 모든 유니폼이 다 모여있는 유니폼실. 우리 은가비 학생들은 어떤 옷을 입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유니폼으로 알아보는 첫 번째 근무지는 시옷 호텔의 컨시어지. 오, 이쁘다. 오, 좋아. 앉았다 일어나. 괜찮아? 네. 움직일 때도 괜찮지. 나 추우니까 잘.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하고 뭐라 해야 되지? 새로워요. 진짜 실감 나요. 체험하는 게. 유니폼 감상도 잠시. 다음 시간을 위해 뛰는 학생들. 뛰어, 뛰어.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세 분 다 내일은 꼭 네. 스타킹 신고 오셔야 돼요. 완전히 붙여갖고 갈라지는 게 보이지 않도록 탁 밀착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앞머리 있는 채로 올리던가. 호텔리어의 모습은 곧 호텔의 이미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위해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한 아이들입니다. 짜잔! 헤어 손질을 마친 은가비 팀의 비포 앤 애프터. 어때요? 깔끔해 보이나요? 어이구! 근데 니들 이 머리 하려면 고생 좀 하겠다, 야. 어이구, 이쁘네. 오늘 좀 동그래가지고. 좀 동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옆에서 홍 좀 살려주면은 괜찮다 해가지고 내일도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머리랑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나면은 아까까진 내가 학생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같이 동등하게 일을 할 수도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출근 잘 해가지고 하루도 성공적으로 화이팅! 이렇게 직접 투어도 해보고 이렇게 그루밍도 직접 해보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절대 못할 볼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새롭고 이제 호텔리어로서 더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요. 설렘과 긴장이 연속이었던 탐방 첫날. 지친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바로 직원 기숙사입니다. 짐 풀기가 무섭게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었어? 핸드폰 하고 있었네. 앉아보자.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게. 지원이 뭐가 제일 좋았어? 오늘 제일 기억에 남아. 저는 룸쇼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룸쇼? 네. 오늘 룸쇼도 좋고 이번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건물 약간 웅장한 것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 네. 우리가 가서 8시에는 거기 도착하려면 우리 직원 버스 타고 가야 되나? 그럼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할 건데, 너희들?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할게요. 일어날 수 있겠어? 네. 네. 우리 한번 학교에서 배운 걸 실제로 한번 적응해보게. 알겠지? 네. 우리 응가비 한번 화이팅 해보고 끝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벨맨이요, 벨맨. 벨맨 컨시어지였죠, 이렇게 주세요. 학교에서 이론만 배웠지 실제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직업이라서 가장 기대가 돼요. 대답도 이제 더 크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는 아이들. 아이고, 아침부터 드라이하랴 화장하랴 출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네. 그럼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등교 준비와는 차원이 다른 출근 준비.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 배운 대로 척척.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왜요? 안무 맞아요. 안무 맞아요. 직원들과 똑같은 직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직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 직원용 셔틀버스에 올라타는 은갑이 학생들. 새벽부터 열심히 매만졌지만 왠지 뭔가 부족한 것만 같은 기분. 머리가 어떡해. 드디어 호텔에 도착. 오늘부터는 은가비 팀의 본격적인 호텔 실무 탐방이 펼쳐집니다. 헤어는 물론 유니폼까지 갖춰 입으니 오, 이제 제 뭐 호텔리오 같은데. 알겠지? 네. 모르는 거 질문하고. 네.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또 기쁘기도 하고 복잡해요, 뭔가 감정이. 잘할 자신 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은은함을 담당하고 있는 고지민입니다. 저는 가운데 역할하는 이가은입니다. 빛을 담당하는 허지원입니다. 은가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엄청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데 좀만 더 화이팅 내주시고 많이 많이 웃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니까. 본격적인 탐방의 시작을 알리는 두드림 이름표 수여식. 이름표를 타는 순간부터 이제 학생이 아닌 호텔리어가 되어 탐방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명찰을 달았으니 신화월드의 정식 직원과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바라고요. 아니, 컨시어지 탐방하는 거 아니었어요? 실무 교육 시작된다더니 갑자기 회의실에는 무슨 일이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어제 그루밍 교육이랑 복거 여러 가지 점검 교육 받았다고 해서 점검하려고 하는데 지원 씨부터 서서 한번 그루밍이랑 복장 그리고 자세도 한번 더 보려고 해요. 한번 뒤돌아줄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앞에 봐주시고 머리가 그래도 잔머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교육 받았다고 했는데 모두 다 지금 잔머리라든지 복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점검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5시부터 일어나서 매만진 머리들인데, 아이고. 잔머리가 다 튀어나와 있고, 지민이는 머리끈 색깔도 지적받았어요. 아직 탐방 시작도 못한 아이들. 마음은 자꾸만 더 급해져가고. 보다 못한 선배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아, 이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가은이가 그래도 잘 올린 것 같아. 앞머리를 뒤로 예쁘게.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자, 이름표도 달았고 머리 손질도 다 했으니 이젠 업무 배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객실 번호, 성명, 수량, 입고 일시, 수령이 반환인, 체크인, 아웃, 그리고 어떤 건지 이 상태에 따라서 모두 다 이 직원 3명이 손님한테 잘 끊어줘야 돼요. 저희 직원이 캐리어랑 가방을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롤플레잉을 할 거고 수화물을 보관을 하고 위치도 설명을 하고 이 직원에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도와드릴까요? 체크인 하고 싶은데요. 아, 체크인 전이시군요. 혹시 수화물만 보관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체크인 전이시고 예약자 분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고객님? 박서연 고객님이시고요. 맡기시는 짐이 총 몇 개신지 제가 여쭤도 될까요? 한 개. 캐리어 하나이실까요, 고객님? 네, 잠시만요. 제가 앞에 나가서 한 번 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맡기시는 거 앞에 보이는 캐리어 하나만 맡기시면 되시죠? 이렇게 캐리어 하나와 보관짐 번호 다 박서연님 시간도 적고 받는 사람 내가 적었다는 거 하고 이거를 고객님한테 이렇게 드립니다. 혹시나 짐을 찾으실 때는 저희 쪽에 이티켓을 주시면 짐을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어떤 부분부터 연습을 해볼까요? 아, 콜.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수화물 잠깐만 가지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체크인 하고 싶은데요. 혹시 성함 맞나요? 지금 너무 떨리니까 앞에만 보는데 손님은 체크인 하겠는데요? 라고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 체크인 전에 짐을 보관해드릴까요? 아... 가은이가 먼저 선수를 쳐서 고객님을 안내해주는 게 손님한테도 더 좋고 너한테도 좋아. 손님을 응대할 때 되게 머리가 배지가 되고 또 하얗게 되고. 예약자명이 어떻게 되세요? 수화물 무엇을 보관해 드릴까요? 캐리어 하나. 캐리어 하나 맞으세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캐리어 하나 맞으시죠? 이거 찾으러 오실 때 드리면 수화물 찾아드릴게요. 문구,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시간 지금 이틀 더 시간 있어. 그 롤플레잉 때는 지금 연습했던 거 똑같이 할 건데 버벅거리는 거 없고 내 문구를 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말하거나 손님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보다 완전 어려웠어요. 직접 해보니까 더 못하겠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이야 이라 뭐 손님을 케어하거나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엔 호텔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도어데스크로. 네, 안녕하십니까. 슈가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네, 가져오신 짐 있으실까요? 캐리어 한 개. 네네. 저 신화 리조트 투숙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체크인 안내 저희 안쪽에서 모시겠습니다. 도어 데스크, 현관인데 이게 사실은 고객님들이 오실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님이 첫 인상, 첫 모습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가 달려져 있거든요. 고객과의 첫 만남, 도어 데스크 업무에 제일 먼저 도전한 지민이. 아, 공손한 인사까지는 좋았는데... 어째? 네, 고객님이 내리셨을 때는 머리에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조심하세요 먼저 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신화입니다 라는 멘트를 해주시면 되세요. 문이 안 열려서 놀랐어요. 두 번째 도전자 가은이. 가은아, 지민이 하는 거 잘 봤지? 응? 잘 봤지? 머리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화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한 다음에 가급적인 고객님이랑 터치는 없는 편이 좋으세요. 왜냐면은 네, 고객님께서 불쾌감을 느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제가 실수로 고객을 터치해버려가지고 왜 터치한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머리 조심하세요. 트렁크에 짐 네, 있으세요? 네, 방금 문 닫으셨을 때는
네. 약간 끝까지 손을 잡고 문을 잡아주시는 게 나으신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손을 놓아버리시면은 고객님께서 약간 좀 불쾌함 때 똑같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끝까지 그냥 잡아주시고 닫아주시면 되세요. 네네. 여기 캐리어 하나 맞으세요? 저희가 캐리어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직접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지원 씨가 직접 들고 가는 게 더 서비스적으로 더 좋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짐 먼저 직접 들고 고객님한테 체크인 장소까지 안내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냥 보기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헷갈리고 어려워요. 아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던 호텔 업무들.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네.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있거든?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지금 거의 4년째, 5년째 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 올레길 오름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내가 올레길, 성산 쪽을 걸었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았어. 내가 하나둘씩 줍다 보니까 아,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40명 정도인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보람찬?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걸 사실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풀더라고. 선배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막연하게만 했던 학생들의 꿈이 조금씩 뚜렷해져 갑니다. 멘토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 더 쑥쑥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객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너무 많았고 저도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가비 팀의 호텔 탐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완전 긴장돼요, 완전. 아유, 느낌. 짬뽕. 아이고. 안녕하세요.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은가비 팀의 탐방.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지원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